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전남 지역도 점차 태풍 영향 권에 들고 있습니다. 각 항포구에는 2만 7천여 척의 선박들이 대피했습니다. 태풍 카눈은 한반도 내륙을 관통할 예정입니다. 과거 내륙을 통과했던 태풍 위력과 당시 전남 피해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한국서험진흥원 전임 부원장과 신임 부원장 선임은 절차부터 달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오히려 원장의 영향력만 높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안군이 하천 정비공사를 하면서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의 뉴스데스크입니다.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전남은 점차 태풍 영향권에 들어서고 있는데요. 전남 각 항포구에는 2만 7천여 척의 선박들이 태풍을 피해 대피해 있습니다. 목포 북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서희령 기자, 지금 비가 내리고 있나요? 네, 저는 지금 목포 북항에 나와 있는데요. 오후부터 내리던 비는 지금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밤이 되면서 점차 강해지고 있는데요. 태풍이 전남 지역에 점점 가깝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이곳 목포 북항을 비롯해 전남 각 함포구에는 2만 7천여 척의 선박들이 대피해 있습니다. 현재 전남 남부 서해 앞바다와 해남과 진도 등 전남 일부 지역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태풍 카눈은 내일 오전 여수와 경남 통영 사이로 상륙해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남해안에 상륙하는 내일 오전부터 태풍특보는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인데요. 전남에는 100에서 200mm, 일부 지역에는 3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바람도 최대 풍속 시속 130km로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목포를 제외한 전남 지역 대부분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는데요. 내일은 전남 53개 항로, 83척의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소방당국은 취약 시간대 주민 대피 운송수단 마련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도 위험 구간 등에 대한 순찰과 함께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전남교육청은 모레까지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 운영 중단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태풍이 점점 북상하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 북항에서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이처럼 태풍 카눈이 한반도 내륙을 통과하는 유례없는 경로로 지나갈 것으로 보여 전남에는 많은 비와 강풍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그동안 내륙을 통과했던 태풍의 위력은 어느 정도였는지, 전남에는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신광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22년 전남 고흥에 상륙한 태풍 루사. 시속 130km의 강풍과 기록적인 폭우는 수확을 앞둔 농경지를 물바다로 만들었고, 기록적인 폭우에 산이 무너져 집과 도로를 삼켰습니다. 전남 지역 피해액은 3,797억 원, 복구에 들어간 금액은 6,606억 원, 14명이 사망했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초강력 태풍 3개가 영향을 미친 2012년에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8월과 9월에 연이어 상륙한 볼라벤과 덴빈, 삼바 등 3개 태풍으로 인한 피해액은 3,713억 원, 복구비는 6,216억 원이었습니다. 3명이 숨지고 24명이 다쳤습니다. 부산을 거쳐 울산으로 빠져나간 2022년 태풍 힌남노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컸습니다. 10개 시군에서 720명이 대피했고 27억 원의 피해가 발생해 복구비로 385억 원이 들었습니다. 북상하고 있는 태풍 카눈은 시속 150km에 달하는 강풍과 기록적인 폭우가 예상됩니다. 태풍 영향권은 300km, 한반도 내륙을 관통하는 유례없는 경로를 지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남해안에 상륙하는 태풍은 기차가 탈선하는 수준의 강풍으로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태풍 카눈 역시 강풍과 많은 비로 전남에 직간접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순천시 서면 운평리 한 도로에서 잼버리의 스위스 대원 38명이 타고 있던 관광버스와 시내버스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관광버스에 타고 있던 잼버리 대원 4명과 버스 승객 등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를 당한 잼버리 대원들은 어제 부안 새만금에서 전국으로 분산 수용되는 과정에서 순천시 청소년 수련원에 머물렀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3,700명 이상씩 쏟아지며 6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6월 말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간 광주는 1만 2천여 명, 전남은 1만 4천여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최근에는 파라인플루엔자, 이른바 여름 감기도 유행하고 있는데 당국은 여름철 환기 부족과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서험진흥원 인사 문제, 어제에 이어 오늘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험진흥원 전임 부원장과 신임 부원장 선임은 절차부터 달랐습니다. 전임은 공모를 거쳤지만 신임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원장의 영향력을 높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한국서험진흥원 홈페이지의 채용 공고란입니다. 부원장 선임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신규 직원 채용 공고가 떠 있습니다. 정책실장을 선발하는 공고지만 상식적으로 더 높은 직급인 부원장은 이런 공고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렇다면 초대 부원장 선임은 어떻게 했을까? 지난해 한국서험진흥원 신규 직원 채용 공고, 개방형 직인 진흥사업실장 겸 부원장을 선발하는 공고를 냈었습니다. 공고문에는 주요 업무를 소개하고 까다로운 자격 요건도 싣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소한의 과정을 거쳤지만 올해는 이 같은 절차를 모두 배제했습니다. 오히려 퇴임하는 부원장이 추천하는 인사를 원장이 구성하는 인사위원회에서 선임했다는 납득하기 힘든 설명뿐입니다. 특히 신임 부원장은 지난 3월 한국서험진흥원 연구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사실상 원장이 후임 부원장을 내정에 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만들었던 제도 중에 이제 초빙 연구위원을 부원장으로 좀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또한 원장과 직원, 직원과 직원들끼리도 갈등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부 연구원은 특별한 설명 없이 직급이 내려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면화를 태동시킨 목포시에 설립돼 그 의미가 뜻깊은 한국서험진흥원. 섬의 가치를 높이고 섬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겠다는 출범 취지와는 달리 퇴직 관료들의 일자리 창출에만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서험진흥원이 어제 목포해양대 부두에서 한국해양대 실습선을 타고 개최한 섬의 날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두고 부적절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목포해양대에도 실습선이 있는데 굳이 한국해양대 실습선을 끌고 목포에 와서 1박 2일 행사를 하는 것이 어색했다며 목포해양대 불편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국서험진흥원은 당초 한국해양대 실습선을 이용해 부산에서 울릉도로 간 뒤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태풍으로 취소돼 부산에서 목포항으로 이동하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023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 연수가 목포에서도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연수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목포 근대 역사관과 옛 동본원사 목포별원 등 목포에 있는 근대 역사 유산들을 돌아봤습니다. 2023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 연수는 K문화공동체로서의 정체성 함양, 글로벌 코리안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다 같이 해서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이 또 나온다면 성인 되기 전까지 꼭 다시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언어도 배우고 그러니까 너무 좋고 이렇게 한국어도 늘고 이렇게 다른 친구들 만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무안군이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농지 불법 전용을 관리 감독해야 할 지자체가 하천 정비공사를 하면서 농지법을 위반한 겁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영산강에서 시작돼 무안 일로우 북룡리까지 5km를 뻗어가는 사교천. 인근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하천입니다. 무안군이 사교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17년. 국비와 도비, 그리고 군비 등 122억 원을 투입해 사교천의 인공습지와 생태 환경 공간을 조성해 왔습니다. 제방을 새로 쌓고 배수 구조물 15개를 신설하는 등
현재 모든 공사가 마무리된 상황. 그런데 제동이 걸렸습니다. 오는 15일 끝날 예정이었던 사교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무안군은 농지인 6만 6천 제곱미터에 대해 잡종지로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이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농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하천 부지 옆에 그 제방 밑에 이렇게 빈 나대지 있잖아요. 그런 땅들이 지목상 농지로 돼 있는 거예요. 그 하천 부지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어떤 구조물이 들어서지 않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무안군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무안군은 행정착오였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농지 전용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가 진행이 된 것이 행정적인 착오, 그 직원의 착오이지 않냐 이거죠.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사 중지 명령과 함께 이번 사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무안군에 통보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한평군이 광주 군공항 이전 군민 여론조사를 12월로 연기한 것과 관련해 군공항 이전 반대 측 주민들은 군공항을 유치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전투비행장 강행 반대 투쟁본부는 오늘 한평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공항 이전 찬성률을 높이기 위해 여론조사를 12월로 연기하는 등 시간을 끌고 있다며 한평군은 군민 분열을 야기한 만큼 군공항 유치 철회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이 도청 공무원들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한 특정 감사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최근 3년 동안 본청과 의회 등 각 부서가 지출한 업무 추진비 내역을 대상으로 공휴일 사용이나 부서장 사적 사용 등 규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앞서 전남도 감사관실은 최근 3년 동안 사무관리비 집행 내역을 감사해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50명을 적발했습니다. 완도 국립 난대수목원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 기본계획 수립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 용역은 사업 추진의 첫 단추격으로 수목원 콘셉트와 배치 등 사업 전반을 아우르는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입니다. 국립 난대수목원 조성 사업은 전남 도립수목원인 완도수목원 부지에 381헥타르에 국비에 1,475억 원을 투입하는 국책 사업입니다. 4년 동안 공전 중인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탈세 혐의 재판과 관련해 법원이 국내 송환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